안녕하세요. 이 짧은 해님의 먹방입니다. 오늘 좀 부어 보이죠? 머리가 지금 살짝 아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식도 좀 먹고, 후식 먹고 그 음방도 오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약을 좀 먹었으면 좀 몽롱하거든요. 두통이 갑자기 와가지고 좀 붓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간단히 먹고 끝내는 먹방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금만 부탁드리고, 몸살기가 오나요? 모르겠어요. 머리가 살짝 아픈 게 감기가 오려나 약간? 그래서 어쨌든, 했다방은 다음 주에 또 봬요. 자, 오늘 먹방은, 포메인에서 시켰습니다. 포메인, 유명한 엄친 나오네. 많이 아시죠? 제가 메인 항상 쌀국수보다는 요게 먹고 싶어서 시켜요, 항상. 일단 쌀국수, 일반 쌀국수가 9,500원, 고기국수가, 그리고 해산물 쌀국수가 11,000원, 그리고 파인애플 볶음밥이 12,000원, 해산물 파타이가 12,500원, 에그롤이 5,000원. 아, 이건가 보다. 이거. 춘건 같은 게 5,000원. 그리고 스프링롤은 3개 시켰어요. 그러니까 4, 3, 12, 12개 들어있네요. 18,000원. 그리고 짜조가 6,500원. 짜조 샐러드가 9,500원. 이렇게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무더 어서오세요. 쌀국수부터 호로록 호로록 먹자, 우리. 이건 해산물 쌀국수. 해산물. 좀 깔끔해 보이죠? 요거는 소고기 쌀국수. 소고기 쌀국수. 맛있게 먹겠습니다. 애들 재워니 갑자기 왜 애들 아 국물 맡아. 아 쌀국수 진짜 깔끔해서 좋아요. 깔끔해서 그리고 너무너무 먹고 싶었던 거 요거 땅콩 소스에다가 전 이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스프링물. 이거 매니저들 알았어요? 빠졌네, 우리 매니저들. 그리고, 이 중간중간 씹히는 이 뭐냐, 이거. 뭐라 그러냐, 저기 지금. 숙주. 전 생숙주도 되게 좋아요. 스프링은 요번엔. 피쉬 소스도 되게 좋아하는데, 피쉬 소스를 안 주셨네? 나 피쉬 소스 갖고 올래요. 잠깐만요. 너무 맛있어. 저 잠시만 피쉬소스 좀 갖고 올게요. 있는데 뭘까? 레몬그라스 피쉬소스. 아 같이 있는 건가 보다. 월남소스가 이건가 보다. 이거 찍으면 되겠다. 피쉬소스 피쉬소스 자리가 마땅치가 않네. 오케이 이번에 소고기 쌀국수로 먹어봐야지. 역시 고기죠. 해산물 뭐. 가끔씩 얼큰하게 먹어도 좋지만 역시 쌀국수는 뭐니 뭐니 해도 고기예요.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 훨씬 맛있어요. 파인애플 볶음밥. 가끔씩 보면은 친구들도 보면
파인애플을 볶은 걸 용서를 못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과일을 볶아서 먹는 건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우리 피쉬소스에다 살짝 찍어서. 일단 파인애플 구워 먹을 맛있는 게 너구리님 오셨으니까. 오늘은 두통이 살짝 있어서 후식도 없고 음방도 없을 예정이어가지고 지금 열이 살짝 올라오고 있어요. 볼터치가 아니에요 이거 힘들어.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히 먹고 조금 빨리 쉬는 걸로 결정을 해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먹고. 약간 이거는 짜조는 약간 잡채 당면만 안 들어갔지 잡채 볶은 거에다 약간 이게 말아가지고 튀긴 것 같아요. 지금도 약을 살짝 먹어서 살짝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천천히 먹을게요. 즐기면서. 아, 춘건 비스무리. 그쵸? 약간 춘건을 튀겨놨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약간 춘건 스타일이거든요? 이 춘건을 튀겼다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 먹고 따뜻한 차 드시고 쉬세요. 그러니까 또 내일 중요한 일 있잖아요. 아이고, 없었네, 이거. 님들 아시죠? 내일은 밤 9시 벤치님 방송으로 와야 됩니다. 벤치님 방송에서 봐요. 내일 9시. 언제 먹는 걸 즐기지 않은 적이 있나요? 옛날 갑자기 번쩍 생각이 나는데요. 뭐 이상한 걸 줬어, 할머니가. 뭐, 이렇게 제가 기관지가 안 좋고 좀 이렇게 좀 비염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상한 사우나 가가지고 뭐 이상한 배즙 같은 걸뭐 주셨는데 나 그거 먹기 싫어 죽을 뻔했는데 끝까지 먹었어요. 어렸을 때 자꾸 진짜 먹기 싫었는데 막 억지로 한 시간 동안 먹은 것 같아요. 뭐. 어머, 벤츠님 8시라 그랬어요? 어머니, 아마 조금 차고가 있었는가 본다. 봅니다. 8시부터 오세요. 방송 9시부터 알고 있었는데? 8시였나? 그럼 내일 8시부터 기웃기웃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8시였나 봅니다, 님들아. 8시부터 오세요. 제가 공지 다시 남겨드릴게요. 병지르. 일주일 내내 병지르. 어떻게 다들 식사는 하셨습니까? 오늘 좀 요즘 날씨 좀 수선하지 않아요? 기분 나쁘게 좀 수선한 것 같아요. 언니 강릉에 그 맛집 다시 언급해줘요. 강릉에 그 맛집이요? 어디요? 어디? 천천히. 천천히 드세요. 언니 요즘 초밥 뜸하시네요.
오늘 초밥을 먹을까 좀 고민을 했긴 했었는데. 초밥 아니면 이걸 했었는데, 뜨뜻한 국물을 먹고 싶어가지고 이거였었어요. 다음 주에 초밥 꼭 먹을게요. 으슬으슬한 날씨. 기분 나빠요, 이런 날씨. 날씨가 뭔가 쾌청하지도 않고. 아, 도라님. 박용수 씨 먹었어요? 또한 군데 뚫어보려고 지금 횟집, 초밥집 열심히 알아보는 중인데, 비싼 거 같아. 여기서,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숙주가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내일 벤츠님과 뭐 드시나요? 내일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 9시부터가 아니라 8시부터래요. 제가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 친구한테. 아니, 이게 저만 하는 방송이 아니라서. 그리고 요즘 연말에 되게 바쁜가 봐요. CJ 직원분들이 정신이 없으셔. 연락이 없어. 아까 밤에도 뭐 촬영 중이신 것 같던데. 쌀국수에 고수 추가하셨나요? 아니요. 저 맨날 깜빡하는데, 여기 고수 달라 그러면 주죠. 고수 달란, 저기, 배민에서 시켜갖고, 고수 달란 얘기를 못했어요. 아, 맞다. 3주년 컨셉 정해졌나요? 아, 저기, 제가 너무 건방졌어요. 왜저 셀럽파이브 하려고 했잖아요. 그거 물러주시면 안 돼요? 다른 걸로? 나 춤을 어제 봤어요. 새벽에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 이걸 어떻게 춰? 못 춰요, 못 춰. 너무 어렵던데요? 바르벤인가 뭔가 그거 해주시면 안 돼요? 엄청 빨라도 못 뛰어나 이거 진짜 햇바르댄 하자 우리 햇바르댄. 응? 난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지금 그 다섯 분네분 대단하시더라. 춤잘 추면서 아 나는 좀 약간 그루브한 걸잘 추죠. 근데 필에 맡기는 거 있잖아요. 으 아까 그때 조기님이랑 팝빵 할때 보여드렸던 그런 춤. 그런 춤 좋아요. 그런 춤잘 춰요. 혼자서 이렇게 추는 춤. 그루브하게. 혼자 느낌 있게 추는 거. 오, 소름 돋아. 땅콩 소스를 폭 찍어서. 아, 안 보이네. 아, 해삼은 소스는 어떤가요? 솔직히 고기가 난것 같아요. 스프링을 진짜 좋아요. 저 진짜 좋아요. 저 태국 음식 중에서 스프링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고수도 좋아합니다. 고수가 안 들어갔네요. 숙주 너무 좋아.
의자 고수가 들어갔을 텐데 집에 고수를 하나 키워야 되나? 키우기도 한다던데 어렵지 않다고. 호이. 스프링롤과 월남쌈의 다른 점이요. 월남쌈은 내 맘대로 싸먹을 수 있는 것. 스프링롤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먹는 것. 이제 재방송에서는 월남쌈을 보실 수는 없을 거예요. 앞을 못 봐, 앞을. 아, 유통기한? 약 먹고 자면 괜찮아지겠다.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면서부터 좀 쌓였어요, 느낌이. 아, 몸도 좀 무겁고. 땅콩 소스도 찍어 먹고 있어요. 여기는 좀, 이 볶음면이 좀 슴슴하네요. 많이 짜지 않고. 언니, 근데 그렇게 열심히 씹으시면서 턱은 아프지 않나요? 그러게요. 좀 타고난 것 같아요. 타고난 먹방. 채소를 많이 먹네. 세상에. 채소를 너무 많이 먹는 거지. 저 다음 주에는 돼지갈비 먹을 거예요. 돼지갈비. 돼지갈비가 너무너무 땡겨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수요미식회 돼지갈비 편을 봤는데 너무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제가 돼지갈비를 꼭 다음 주에 먹겠습니다. 이건 짜조 샐러드야. 어제 거 드시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가게에서 포장이 되나? 돼지갈비집이? 제가 재워볼까도 약간 생각 중이고. 아니, 맛있는 돼지갈비는 솔직히 파는 데가 그렇게 잘 없지 않아요? 고깃집에서 포장을 그런 거안 해주잖아요, 그죠? 핫타이가 좀 슴슴해 보여, 그죠? 핫타이가 안 짜요, 하나도 안 짜요. 에그롤. 돼지갈비랑 물냉면 같이 해주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응? 돼지갈비야 뭐지, 물갈비란다. 돼지갈비 물갈비? 물냉면은 물알지야. 다음 주에 꼭 밥이랑 같이 먹으려고요, 또. 그 돼지갈비는 제가 원래 갈비, 이렇게, 고기는 밥이랑 잘안 먹잖아요. 돼지갈비는 밥이랑 먹어야 될것 같아요. 민민님께서 언니 방송 보면서 항상 힐링 돼요. 내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돼서 제 의견을 확실하게 말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겠죠? 화이팅! 선생님! 화이팅! 어차피 그만두는 거확 지르고 나와요! 화이팅입니다, 훈우님. 땅콩 소스. 베트남 음식 반차이도 맛있어요. 반차이 처음 들어보냐?
찾아봐야겠네요. 요즘에 진짜 외국 음식점 보면 한식집은 별로 생각보다 별로 없고 태국 음식점 아니면 일본 식점 같아요. 일식. 아이고 민짱님. 새우는 살짝. 대리만족이 제대로 되시게요. 임태 때문에 식사도 못하시고. 10kg 빠졌다고? 임신했는데 10kg 빠졌다고요? 아, 그래도 돼요? 임신했는데 10kg 빠져도 되는 거예요? 어허. 하나님도 독일에서 보고 계십니까? 돼지고추장찌개 먹방 주시면 안 되나? 돼지고추장찌개? 고추장찌개? 진짜 고추장찌개 그러고 보니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네요?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검색 한번 해볼게요. 맛있을 것 같긴 한데. 고추장. 돼지고추장찌개. 김선님. 시간이 바뀌었어요. 내일 8시랍니다. 9시가 아니다. 내일 생방송 8시가 아닌, 9시가 아닌 8시에요. 아, 언니 조만간 돼지국밥 맛보도 한번 찾아봐주세요. 아, 돼지국밥 맛있는데. 벤츠님 방송 갈게요. 내일 많이 오세요. 많이 오셔서 으쌰으쌰 해주세요. 비빔밥 먹방도 제발 해주세요. 비빔밥 한지 너무 오래됐죠? 국물 짜나요? 아니면 많이 안 짜요? 여기 맛이 대체적으로 슴슴한 것 같아요. 비빔밥 진짜 너무 오래됐다. 다음 주 두 개 정해졌네. 다음 주 비빔밥 하나, 돼지갈비 하나. 아, 다음 주도 행복하겠네. 비빔밥까지. 오. 군짠 안 드셨나봐요. 군짠 시키려다가 너무 정신없을 것 같아서요. 군짠은. 양푼이 비빔밥 괜찮겠어요? 아 맞다, 초밥! 초밥도. 아우 다음주 3개 정해졌네. 비빔밥, 돼지갈비, 그리고 초밥까지. 아유 메뉴 정해줘서 고마워요. 마음 편안하네. 그 다음 주가 아마 저 3주년 뭐 있을 거예요. 그걸 정해줘야 돼요. 다음 주에 3주년에 먹을 거. 튀김은 그 다음 주 월요일에 12월 10일 합니다. 아니 월화수는 정해졌고 목요일날 할 거예요. 목요일날. 목요일날 뭐 먹을까요? 딱 3주년 했을 때. 삼겹살? 안 돼, 안 돼. 땅콩 소스 푹 찍어서.
그러면 지금 채팅창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리플에 달아주시면 제가 많이 참고할게요. 삼계탕의 삼겹살은 뭐지? 그 대신 너무 오래되지 않은 제가 막 수육 말하는데 수육 얼마 안 됐잖아 한지 한달 안으로 안 했던 걸로. 댓글로 의견 다 달아주셔요. 알겠죠? 아, 잔치상 갈비 잡채도 괜찮긴 하겠다. 엄마 랍스터 괜찮다. 랍스터 괜찮다. 나 먹고 싶은 걸로 결국 또 이용당했네. 뭘 그래도 대답하고 있어요. 어차피 나 먹고 싶은 걸할 텐데. 저연속 특집은 안할 겁니다. 평생 안할 거예요. 저음식 특집은. 미안해 언니, 저 드디어 중식 먹었어요. 중식 먹고 아쉬운 대로 하바 딸기 케이크도 먹었어요. 아프지 마세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저도 몸잘 챙기고 우리 님들도 다잘 챙기시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많이 아플 거예요. 너무 불확실하신 분. 언니 어디 아픈가요? 두통이 살짝 오고 있어요. 이거 약간 감기의 전초 증상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오늘 약을 먹고 빨리 자야 될것 같아요. 마라샹궈 마라탕. 봉지 오늘도 봉지. 빨리 약 드세요. 아까는 저녁은 먹었어요. 저녁 먹은 게 아니라 아까 밥을 몇시 먹었나? 한 4시 정도 먹었나? 4시에 먹고 약 먹었어요. 그래서 먹고 좀 바로 자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띵띵 부었어요. 봉주로 옷은 4개 있습니다. 깔별을 산 건가요? 네, 요건 2개 있고 이 색깔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남 색깔도 하나 있고 노란색도 하나 있고 깔별을 사놨습니다. 이거는 새거 하나 뜯지도 않았어요. 귀한 날 입으려고. 이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새 옷은 하나 아직 뜯지도 않고 그대로 비닐채 있어요. 되게 좀 약간 귀한 날 입으려고. 요즘 제 최애티예요, 최애티. 따뜻하고 좋아요. 맞네, 3주년 기념일 때 입어야겠다. 귀한 날 입어야겠다, 그날. 양꼬치 냄새가 너무 나겠죠? 오히려 라스타나 이런 해산물 냄새가 훨씬 진해요. 그리고 제일 안 가시고 은정님 오늘도 굿밤 되시길. 언니 짜조 바삭한가요? 짜조 맛이 궁금해요. 이건 원래 굉장히 바삭한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여기 안에는 이쪽은 약간 눅눅해졌는데 바삭하긴 해요. 아이고 갑자기
모띠 모띠 김오띠님 감사합니다. 바삭바삭 소리 나죠? 등갈비인 줄 알았어요? 짝새우랑 방어회도 랍스터랑 같이 해주세요. 제가 방어회는 잘 못 먹고요. 짝새우나 말아볼게요. 아 근데 아직 정해진 거 아닙니다. 랍스터 정해진 거 아니에요. 뭐 마음 깊이 정해지긴 했지만 만약에 다른 의견이 많다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다. 파인애플 맛있다. 역시 파인애플은 깡통 카이 파인애플이 짱이죠. 나 근데 되게 영어로서 먹는 것 같지 않아요? 채소라 그래요, 채소라.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상하게 채소 먹을 때 표정이 이러다. 맛있는데? 약간 의무적으로 먹고 있는 느낌? 채소는. 살기 위해 채소를 먹는 듯한 느낌. 아닙니다. 맛있어요. 절대로 억지로 먹지 않아요, 저는. 저 평소에 채소 되게 잘 먹는데. 베트남은 이게 채소 음식이 많을까? 고기 음식이 별로 없나 봐. 슬프네요. 알아요. 언니가 채소를 싫다 해도 일반인보다 많이 자시는 거. 그럼요. 님들보다 훨씬 많이 먹어요. 금장님이 언니 늘 응원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내일도 8시에 벤치님 방송 와서 응원해주세요. 많이 많이 홍보해야지. 나름 첫 합방에다가 그래도 둘이 같이 하는 협찬 방송인데 잘해야지. 허니님이 알람이 원래 안 울리는 건가요? 네! 유튜브 원래 알람 없어요, 기계. 알람 기능 원래 없어요.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네, 컨디션 좋으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조신이 잘나고요. 운동도 무리하지 않고. 언니 북배 가서 많이 먹는 팁 좀 알려주세요. 저 많이 못 먹어요. 북배 가면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왜 그러잖아요. 뭐 사과원부터 뜨거운 걸 먹어라. 뭐 채소부터 뭐 이렇게 그 다음부터 고기 뭐 이렇게 밥을 그 다음에 먹어라 그래 하잖아요. 전 무조건 고기거든요. 저는 한 6섯시, 7섯시 먹는데 다 무조건 그 고기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많이 못 먹는가 봐요.
딸기모찌님께서 누나 점점 이뻐지시네요. 눈꺼풀이 쌍꺼풀 꼈네요. 여섯 일곱 살 작지. 아, 방콕 조식이야? 아유. 조식은 원래 그 정도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 조식은 원래 아침은 든든하게 먹어야 되는 겨. 배부르고 먹은 거 아닌데, 그거? 왜냐면, 조식은 좀 아무래도 한 접시가, 똑같이 한 접시를 떠도 가벼워요. 왜냐면, 조식 음식이 좀 가볍게 나오잖아요, 왜. 뭐, 채소들도 많고, 그냥 빵 조각이 좀 있고, 그러잖아요. 뭔가 헤비한 음식이 없어요, 조식 그 메뉴에는. 근데 또 대화가 안 통하네. 어머, 토토님 누구세요? 11만 9천 원을. 와, 언니 제가 새 거서 좋아하는 줄 어떻게 아시고 새 거서 지우 되시네요. 너무 좋아요. 저 대신 맛나게 먹어주시기 하트. 감사합니다, 토토님. 근데 어쩌나. 새거다 먹었네요. 맛있게 먹을게요. 스테이크 가볍다고요? 그러고 대화가 안 통하네. 아유. 대화가 또안 통하네요. 그 스테이크 어마어마해. 응? 여기 솔직히 한 접시 할수 없잖아요. 그한 접시 솔직히 10개는 들어가. 요렇게 요만해요. 한접 하나에. 그게 뭐, 생각이 나네요. 스테이크 파이 피스 플리즈. 스테이크 파이 피스 플리즈. 두 번. 유일하게 한 영어네. 서로 답답해하는 방송. 거기서 지금 유일하게 영어로 그걸 썼네요. 스테이크 5 피스 플레이스. 어머, 진짜 그밖에 한게 없는 것 같아. 움찔했던 게 생각난다. 스테이크 굽다가. 요새별님 수고 많으셨어요. 리얼 생존 영어. 그죠? 그 정도는 뭐, 그 정도 해야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왜요? 스테이크 파이브 피스 플리즈가 생활 영어 맞죠? 살아가는데 그 정도 써야지. 볶음밥 먹어야지. 몸매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몸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몸매 관리가 아니에요. 살려고 운동하는 겁니다. 먹으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딱히 뭐 몸매가 이뻐지는 운동이 아니라 그냥 소화가 잘 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햄님 근데 지나가다가 만나면 인사도 되나요? 그럼요. 사진 찍으셔도 돼요. 사진 찍어달라고 하세요, 제발. 소화 잘 되는 운동은 제가 이것저것 해봤지만 무작정 걷는 게 최고입니다. 소화는 솔직히요. 그 다음에 근육 운동을 하시는 거 나은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했던 것 중에서는 처음부터 막 근육 운동 별로였어요. 힘들기만 하고 힘만 빠지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전 무조건 일단 한두 시간 이상 무조건 걷기, 걸은 다음에 이제 그 저기 근육 운동하고, 이거 뭐죠 이거? 까먹었어. 이거 앉아 때려나는 거? 그거 그 기계 하나 살까 하는데? 약간 영업당해가지고 홈쇼핑에서 팔던데요 그거? 갈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너무 슬퍼요. 제가 그렇다니까요, 제가. 아, 맞다, 스쿼트. 예전에 진짜 한참 먹을 때는 막 먹방 끝나고도 먹었거든요. 이제 먹방 끝나고 잘안 먹어요. 아, 스쿼트 기계 좋아요. 다만 운동하는 느낌이 별로 안 나요? 아, 그래요? 그거 되게 편해 보이던데요. 저도 걷기 좋아하는데 요즘 미세먼지 심해서 못 걷겠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놀랄 수도 있겠지만 수치로 나왔다니까. 옛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세먼지가 별반 다를 거 없다는 거? 근데 요 근래 되게 심하게 느껴지는 거래요. 우리가 공기까지 신경을 쓰니까. 제가 아는 친구의 남자친구가 그쪽 일을 하고 있거든요? 택견이요? 그거를 그래서 쭉 지금까지 되게 오랫동안 일했는데 지금하고 수치라 오히려 좀 떨어졌지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세먼지가 그 미세먼지란 단어가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거를 미세먼지 해가지고 지금 막 미세먼지가 뭐 어쩌대서 그래서 그런 거래요. 뉴스에서도 봤는데 오히려 지금 잘 줄고 있는 상황이라던데 오히려. 먹기, 언니 몸안 좋아서 먹기 힘들면 그만두세요. 저 지금 약간 컨디션 좀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늘색이 달라 보여. 분명히 우리는, 아, 날씨가 왜 이래 이렇잖아요. 근데 수치로는 옛날이랑 다를 게 없대요. 그게 참,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거뭐 살펴볼 새 없이 뭐 다른 거에 신경 쓰느라고 막 그렇고, 요즘에는 또 세세하게 그런 거다 신경 쓰다 보니까 더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남자친구 있나요? 갑자기 남자친구가 왜 나와요? 왜죠? 너무 버럭했냐? 미세먼지보다 지금 더 민감했었어요. 피쉬소스가 맛있어. 아, 지금이랑 미세먼지가 옛날에 다르다. 지금 발암 물질이 있다. 늘콩님 오랜만이시네요. 너무 오랜만에 생방 들어왔는데 사람 예전보다 엄청 많아졌네요. 언니가 만나게 잘 되셔서 그렇겠죠? 오늘도 즐겁게 맛있게 드세요. 늘콩님도 항상 감사해요. 잊지 않고 또 찾아줘서. 아, 옛날하고 지금 성분이 좀 다르다. 자세한 건 뉴스 공장에서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짜조 스타일이 저더제 스타일이네요. 좀더 이거를 기름에 쪄은 거. 언니 언제 주무시나요? 오늘 방송 일찍 끝날 것 같죠? 11시 정도 끝날 것 같으니까 한 그래도 3시엔 자지 않을까요? 소화시키고 나면? 에그롤은 가운데 뭘로 채워 있나요? 아까 짜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안에 약간 다진 채소 같은 거? 아, 정답! 고칼로리수로 입맛에 맞다. 그럼요. 발음 진짜. 고칼로리일수록 나의 표정은 달라진다. 웃어? 비웃는 거야? 파타의 색이 너무 싱거워 보여요. 안 싱겁나요? 근데 막 싱거울 정도는 아니에요. 파타이가 워낙에 좀 짜게 먹은 기억이 있어서가지고 그렇지 전혀 싱겁진 않아요. 어머 저기 누구야? 어머 어떡해. 아따 언니 언제 한번 김치볶음밥 드셔주세요. 언니 김볶밥 먹방 보면서 저도 김볶밥 뭐 해먹었는데 이상하게 제 밥은 늘 타네요. 마치 제 월급처럼. 끝말이 슬프네. 제 밥은 늘 타네요. 마치 제 월급처럼. 죄송해요. 아름님께서 늘 들어와서 언니의 활기찬 모습 보며 항상 덕분에 배부른 것 같아요. 오늘 기분 안 좋았는데 언니 덕에 업 됐어요. 화이팅하세요, 언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컨디션을 좀 좋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게 월급 타야 되는데 119를 두 번이나 이러니까 월급이 타는 거예요. 이러니까 토토님 이러니까 월급이 타는 거예요. 그만 써세요 지금. 어쨌든 김볶밥은 나 다음 주에 먹겠습니다. 그러게 김볶밥 먹어야겠네. 무닝무닝님께서 언니 항상 애정하는 거 알죠? 맨날 자기 전에 언니 방송 보면서 힐링이요. 건강 항상 챙기시고 짜랑이요. 찡긋. 무닝무닝님 찡긋. 감사합니다. 언니 충청도 출신이신가요? 편집자가 충청도 출신이에요. 그래서 걔랑 놀고 있으면 맨날 했던 거요. 어떤 거요. 했잖요. 팡님께서 어제 개국지 진짜 맛있었는데 말입니다. 개국지가 또 눈에 밟히네요. 곧 조만간 진짜 개국지 또 먹으러 가겠네요. 개국지 먹고 싶네요. 갑자기 먹다가 또 먹는 향이 난다. 이럴지는 말랬는데 제발. 먹을 때좀 진지하게 먹는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개국지. 불터치 안한 거예요. 저 오늘 열이 살짝 있습니다. 어저께도 불터치 안 했는데 얼굴 빨갛더라. 어머! 아니, 얼굴 탄다며! 타고 있네. 지금 토토님 또 119기를. 언니 마지막 119예요. 아이폰이랑 11만 9천 원 긁어도 13만 원 빠져나가요. 아이고 진짜요? 아 진짜요?
그래도 언니 반찬 중 양념 하나로 제가 보태면서 무슨 11, 33만 무슨 밑반찬 하나가 뭐 몇십만 원을 내요? 제가 보탬이 된다면 그걸로 언니가 더 만나게 먹는다면 헛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해요. 많이 먹고 건강하고 질숨의 재력을, 날숨의 음식을 얻으세요. 아유, 쪽쪽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사 먹이. 근데 양념장 하나에 뭐 몇십만 원안 해요. 진짜 봐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월급날이었어요, 오늘? 이러니까 맨날 월급이 타는 거야. 메시지는 그렇게 안타깝게 써놓고 내가 받기 미안하게. 잉? 어깨에 귀신이 앉아있으면 화가 나는 몸이 되죠? 진짜? 좀 봤으면 좋겠다. 아, 곁에 애들을. 너무 깊숙이 들어갔다, 지금 순간. 좀 놀랬어. 안 보였죠? 너무 깊숙이 집어넣었네. 토토님, 감사해요. 이거 한번 받으면 잘안 쏟으라. 다 먹었다, 이제. 숲에서 온 거. 숲이라니요. 방콕 가기 전에 밀었으니까 한달좀 됐네. 숲이 좀 됐긴 하겠다. 좀 됐네. 좀 민지는 오래됐다. 이천은 후원 묻혔어. 누가 묻혔지? 못 봤지? 왜? 계속 보고서인가? 제정신이 아닌데. 네, 지금 약간 몽롱해. 지금 약 먹었거든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러면서 논란이 일어나는 거죠. 겸허조는 뭐야? 겨드랑이 TMI. 알고 싶지 않은 것들. 안 돼요. 알아야 돼요. 알고 싶지 않은 것도 좀 알고 살아야죠.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사나? 어? 버릇들어서 앉아. 아, 내일 9시가 아니더라고요. 채찌님. 8시여서 8시. 내일 우리 8시에 봐요. 9시 올 뻔했어요. 제가 오늘 공지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이틀 동안 9시를 홍보했는데, 이거 좀더 먹고 싶다. 세프린 걸. 아, 이렇게 또 찝찝한 방송이 있을 수가 없네. 아우, 화가 더 뭉쳤나? 자, 오늘은 요렇게 잠 깨시라고. 잠 깨시라고요? 아, 죄송해요. 너무나도 너무 놀라서 방금.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약에 취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종쳤다. 아우, 소리 너무 컸다. 죄송합니다. 잠 깼어요? 성공했네. 자, 오늘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본식을 간단하게 먹어보도록 했습니다. 일단 내일 저녁 8시 벤츠님 방송으로 오시면 저랑 벤츠님이랑 합방을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맥도날드 방송을 합니다. 많이 빨리 끝내야겠네요. 잠깐만요. 와주셔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지중신이 아니네요. 빨리 쉬어야겠네요. 오늘 이렇게 간단히 먹는데, 했다방은 또 다음 주에 또 좋은 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너무 빨리 끝나서 저도 너무 섭섭하네요. 이거 1시간밖에 안한 방송은 너무 이상해. 2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오늘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나도 가 꾸꾸.